안녕하세요. 월동 사양을 해야 될 코앞에 다가왔는데, 시작하신 분도 계실 거고, 다음 주면, 늦어도 다음 주면,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, 제가 어제 화분떡을 넣어주다가, 저는 평균 작업을 벌고기를 다 5, 6매로, 다 맞춰 놨었는데, 이제 한 통이 3회더라고요. 3회벌이 좀 강하면 그냥 갈라고 했는데 좀 약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올해는 좀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좀 자주 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벌을 좀 지원을 해주려고 마지막으로 월동 사양 전에 지원을 해주려고 또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. 지금 지원해줄 통은 제가 오늘은 역으로 그전에는 약한 군에 벌을 동판을 지원해주는 영상을 좀 찍었는데 오늘은 지원을 해줄 통을 한번 찍어볼까 해서 이 통은 이제 원군이에요. 원군 지금 제 원군은 다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원군도 다 5, 6매 네, 6매 정도 되는데, 제가 유일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통이 지금 한 통이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어제 잠깐 화분떡을 넣어주다 봤는데, 제가 자동 사양기를 지금 이용을 해서 사양을 하는데요. 이게 먹이가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. 얼핏 봤는데, 다른 통들은 먹이를 잘 채우는데, 이 통은 유일하게 먹이가 없더라고요. 일단 한번 볼게요. 네, 이제 조금 먹이를 채우는 것 같네요. 이거는 여기에 먹이를 좀 채우기 시작을 했어요. 안에 봉판이 살짝 지금 형성이 됐고요. 이거는 먹이가 좀 많이 입판은 많이 부족한데 일단은 지원을 해줄 봉판을 찾으려면 일단 여왕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터져 나온 데는 다 산란을 했고요. 여왕이 여기 있습니다. 여왕이 있으니까 따로 빼놓고.
이것도 산란판이고 네, 먹이가 많이 부족하네요. 이거는 봉판이고요. 이게 봉판이 좀 바로 터져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봉판으로 지원을 네, 벌까지 지원을 해주겠습니다. 이제 이쪽은 터져 나와서 이제 꿀을 막 채우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게 어제 먹이가 없어서 한 시간 정도 더 지금 두 시간을 했었거든요. 제가 하루에 어제 한 시간 더 틀었는데 이제 사양을 또 먹이를 좀 채우기 시작을 하네요. 이거는 이렇게 육매로 맞춰서 네, 월동을 할 거고요. 네, 지금 지원을 해줬고요. 이 통이 지원해줄 만큼 그렇게 초강구는 아니어도 제 판단하에 월동을 네, 무난히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을 해줬고요. 뭐 어쩔 수 없이 뭐 합봉군이 나온다면 뭐 합봉을 해줘야 되겠지만 네, 지금은 벌고르기가 다 끝나 있어야지 맞는 것 같고요.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네, 벌을 한번 지원을 해줘 봤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